힌트 6.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현대 디자인사의 경향은 표현적, 환상적, 추상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 디자인사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표현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문제, 태도, 방향 제시와 역학적, 철학적인 흐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중요시하며 공간적, 시간적, 자연적인 것들과 동떨어진 세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추상적인 것은 자연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순수 형태에서 시작되며 기하학적인 형태와 공간, 색채 등을 위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무렵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허무감이 팽배하게 되는데 문화 전반적인 운동으로 1917년 다다라는 잡지를 통해 반예술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다다이즘은 또한 예술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기존의 예술 체계를 부정하고 일체 전통, 사상, 질서 파괴를 주장한 예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다라는 말은 차라라는 프랑스 시인이 사전에서 우연히 보게 된 목마, 즉 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이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뒤를 이어서 192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괴되는 물질세계의 허무와 실망에서 비롯된 전위적 예술운동을 말합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무의식적인 세계와 꿈의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후에 추상주의와 팝아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초현실주의적 표현 기법으로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오브제 표현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몇몇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간단하게 이 초현실주의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타주는 동전이나 나뭇가지, 나무 같은 표현에서 어떤 요철이 있는 물체에 그 위에 종이를 얹어서 연필이나 색연필로 칠을 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감 효과가 그대로 종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을 프로타주라고 하고요. 현재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칼코마니의 뜻은 복사하다, 전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 면에다가 물감을 짠 뒤 바늘을 접었다가 펴면 반대쪽에 똑같은 물감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법을 이용한 광고가 있었죠. 얼마 전 뭐 통신회사 광고를 보면 물감을 한쪽 책에다가 짠 뒤 책을 접었다가 펼치게 되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광고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법을 데칼코마니라고도 하고요. TV 광고뿐 아니라 일반 지면 광고, 옥외 광고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콜라주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에서 고안된 표현 방법입니다. 이 콜라주의 뜻은 풀로 붙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질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화면에 붙여서 구성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오브제는 주로 돌이나 조개 껍데기,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자연문적인 물체와 주전자와 같은 공업적인 물체와 조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형태로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초현실주의적 기법들은 유아 및 아동 미술 교육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추상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추상미술은 다른 말로 추상표현주의라고도 합니다. 1940년대 말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 스타일의 회화로 실제의 모양이나 색 등에서 출발하지 않고 추상과 순수 형태의 바탕을 두어 생각나거나 느끼는 대로 표현한 예술이 바로 추상미술이 되겠습니다. 이 추상미술은 초현실주의적
이념을 혼용해서 발전을 하였고요. 그림이나 조형뿐 아니라 건축과 상업미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간딘스키, 몬드리안, 플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운 추상에는 몬드리안을 들 수가 있고요. 뜨거운 추상에는 간딘스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 뭘까? 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뜨거운 추상은 주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추상을 말하고요. 감정과 동작에 의한 열정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차가운 추상은 선과 면의 기하학적인 요소로 면의 분할, 색채의 조화를 표현해서 주지적이고 차가운 느낌으로 절제된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간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작품을 살펴보신다면 쉽게 이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은 근대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모더니즘이 쇠퇴한 뒤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 세계와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좁게는 문학과 예술의 영역, 넓게는 인간의 정신의 모든 산물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에 입각한 모던 디자인에 한가하여 인간의 정서적, 유의적 본성을 중시했던 디자인 경향을 말하고요. 멤피스 그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 정통적인 기능주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부분에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팝아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아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팝아트는 잘 안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마릴린 몬로의 그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또 바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죠. 이 앤디 워홀은 얼마 전 한국 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죠. 얼마 전 제가 사는 곳에도 이 앤디 워홀의 전시회가 열렸는데 아쉽게도 저는 가보지를 못했네요. 이 팝아트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상업적 대중예술운동입니다. 이 팝아트는 일상 속의 이미지를 소재를 찾아서 포스터, 만화처럼 화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주로 이 팝아트의 기법은 실크스크린을 이용했고요. 크게 확대하여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만화를 보게 되면 이 팝아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팝아트적인 그림을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미술적인 사고방식은 현대미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리텐슈타인, 위셀만, 올덴버그, 로첸퀴스트, 라모스, 에드워드, 앤디 워홀 등이 있습니다. 자, 옵아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아트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미술이란 뜻입니다. 시각적 미술이란 뜻이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한 미술 경향입니다. 이 오바트는 생면의 대비나 선의 구성으로 발생하는 운동성이 우리 눈에 주는 착시현상을 최대한 이용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그림이 막 움직여서 보인다든지 혹은 들어가거나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림들이 바로 옵아트가 되겠습니다. 이 미니멀 아트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소한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했던 회화나 어떤 조각예술을 말하고요. 이 미니멀 아트의 특징은 극단적인 간결성, 기계적인 엄밀성 등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3차원적이며 우연하고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 등으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가로는 플랭크 스테라,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칼 앙드레, 솔 르위트 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디자인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디자인사에서 미술 교육은 바로 가부경장 이후에 시작되게 됩니다. 공작 사파 교육은 1910년 이후에나 시작되게 되고요. 디자인 교육은 1946년 그리고 1952년 서울대와 홍익대에서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전공별로 교육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1960년대이고요. 이 1960년대쯤이면 무조건 어떤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디자인이구나 라고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196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품 디자인 분야가 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현재에도 기술력만큼이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 디자인이라는 것을 제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전문별 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이고 이때부터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이보다 더 세분화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현재 디자인사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